안녕하십니까. 우리공화당 당원 최지민입니다. 요즘 홍콩 사태를 보면 중국 공산당에 저항하고 있는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들을 보면 한 10여 년 전에 어떤 공영방송 간부가 했던 이야기가 떠올라요. 그는 진실을 방송하라고 요구하러 몰려든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만 명이 몰려와도 방송 안 해줘. 200만 명이 와도 진실을 보도하지 않겠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정신 상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 그에게 뭐를 무슨 말을 해도 안 될지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정신 상태가 됐습니다. 너는 100만 명을 때려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진실을 방송하지 않겠다는 너는 100만 번을 때려 죽여도 인과에 없다. 그게 오늘날의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도 입헌을 뻥끗하지 않은 그런 썩어빠진 언론과 정치인들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55만 명의 수험생들이 자기 운명을 가로지를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보는 날이고 102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탄생한 날이에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 55만 수험생들을 최대한 배려해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행진도 포기하고 2부 집회도 포기하고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국민의 미래와 국가의 안보를 항상 생각하고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왜 존경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경제발전을 해서 혁명에 성공해서 굉장히 정치를 잘하셨기 때문에 김일성 저 북한에 있는 저 살인 괴뢰 집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건 그분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저 북한 도착 빨갱이들한테 굴려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고 인간 취급도 못하고 개처럼 굴려지고 어떻게든 애완인간처럼 공산당의 눈에 들려고 특정한 권력층의 눈에 들려고 김정일, 김일성 이러한 소수 권력층에게만 잘 보여야만 잘 살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독재 권력, 공산 권력, 그들에게 영구한 집권, 영구한 지배를 당할 대한민국의 불쌍한 국민들의 운명을 그로부터 구출해 자유민주주의의 손에 안겨준 게 그분의 업적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분들은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운명을 바꿨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우리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가진 분을 만났어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한 번 더 대한민국을 한 번 더 잘 살게 하고 한 번 더 보호하고 저 북한 김정은을 드러내서 대한민국의 종도다운 미래를 주기를 노력했던 대통령을 뜬금없이 탄핵을 해서 끌어내렸어요. 왜 탄핵을 시키냐? 왜 지금 와서 뒤져보니까 죄가 없느냐? 그때 돌아다녔던 가짜뉴스들 다 뭐냐? 그걸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국정농단이라느니 최순실이라느니 이러한 말들만 불쌍하게 된줄어 놓죠.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하등의 관련이 없었어요. 이것은 집단적인 비이성이고 집단적인 광입니다. 집단적인 야만성이고 얼마나 국가가 그리고 얼마나 그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이 후진적인 상태로 추락하느냐, 이것은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그냥 숭배하기 위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박정희 대통령의 팬클럽이 아니에요. 그냥 박근혜 대통령의 팬클럽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들이 대한민국에게 주려고 했던 미래,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 보다 더 잘 사는 미래, 그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여기 깃발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면 잊으시면 안 돼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5월 16일에 혁명을 일으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뭘 배워야 되냐? 반드시 성공한 혁명가가 되어야 된다. 반드시 실패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려면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이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그렇게 희생했듯이 우리도 그러한 진명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긴 싸움의 직면에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고 200만 명이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토착 빨갱이들을 무찔러야 되고 다시는 그들이 대한민국의 주류에 발도 못 붙이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약에 지금도 계셨더라면, 지금 이러한 위기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계실 적에 일어났더라면, 만약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뜻을 따른다면 이 토착 빨갱이들과 민족의 변절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담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긴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겨울이에요. 앞으로 수많은 겨울이 우리 곁에 기다릴 수 있고 그 길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우리와 뜻을 함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곁에서 단순히 어떠한 에피소드라 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끝까지 우리가 품었던 초심을 잊지 않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드디어